올해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 사전 예약으로 미리 받아보신 분들 많죠? 간단하게 첫인상 리뷰해보자면요. 근데 카톡티는 어쩔? 어쨌든 요즘 가장 핫한 핸드폰이 아닌가 싶어. 아 뜨거워. 뜨거워서 놓쳐버렸네요. 스킵하지 마세요. 광고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체크리스트입니다. 쿠팡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카테고리의 인기 제품들 뭘 사야 할지 고민되신다고요? 이 제품들을 항목별로 하나하나 체크해봅니다. 뒷광고 앞광고 없이 쿠팡이 직접 체크하는 찐 리뷰 컨텐츠 체크리스트. 오늘 함께 체크해볼 제품은 아이폰 14 프로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제품부터 디자인, 편의성, 가성비 끝판 케이스까지 제품 선정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히 체크해볼까요? 체크체크!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제품은 애플의 정품 맥세이프 투명 케이스입니다.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는 별점은 5점 만점에 와우! 정품답게 많은 분이 구매 후기를 남겨주셨는데요. 과연 실제 만족도는 어떨지 함께 체크해볼까요? 가격은 6만원 초반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 역시 사관왕장 최고. 두께는 1.65mm, 무게는 29g으로 얇고 가볍습니다. 아이폰 본연의 감성에 맥세이프 기능까지 탑재된 제품으로 특히 폰에 착용했을 때 투명감이 돋보입니다. 시중에 다른 투명 케이스들은 얼마 안가 변색돼서 제품을 또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제품은 오랜 기간 사용해도 변색이 되지 않아 또 구매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다는 게 큰 장점이죠.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카메라 부분에 단층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 보호가 잘 되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비싸니까 당연히 그만한 값어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충전 속도는 전압기 테스트 결과 7.22에서 8.95W로 유지돼 충전이 되네요. 추가로 얼마나 튼튼한지 1.5m 낙하 완충력 테스트도 해봤어요. 과연 스마트폰과 케이스 무사할 수 있을까요? 실험 결과 1.5m 낙하시 육안으로 확인되는 손상은 없었어요. 돌고 돌아 순정이라는 말처럼 질리지 않고 오래 쓸 수 있는 제품 찾으신다면 애플의 정품 맥세이프 케이스를 추천합니다. 특히 매장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신지모루 M 에어쿨러 마그네틱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현재 맥세이프 케이스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제품인데요. 후기 상품평은 무려 1800분이 넘고 별이 다섯 개! 특히 자력이 튼튼해서 차량 거치대가 딸려올 정도라는 후기가 있었는데요. 많은 후기들만큼이나 퀄리티 높은 제품인지 함께 체크해볼까요? 체크체크! 먼저 가격은 1만원 후반대로 애플에서도 해내지 못한 옵션, 바로 가성비가 포함된 제품입니다.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두께는 1.52mm로 오늘 제품 중 가장 얇습니다. 그만큼 슬림한 그립감이 느껴지겠죠? 무게는 29g으로 수치상 정품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도 고급스럽고 핏도 잘 들어맞아요. 살짝 뻑뻑한 것 같기도 하고 정품 케이스와 비슷한데 가격은 반값도 안 되니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자력이 궁금했는데요. 오! 정말 잘 안 떨어지는데요? 역시 쿠팡 추천 제품들은 다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충전 속도는 전압기 테스트 결과 7.86에서 8.04W로 유지돼 충전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완충력 테스트 결과는요? 케이스와 폰 전부 무사합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가성비 제품으로 맥세이프 케이스를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해보시면 만족도가 높을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자력이 약해서 떨어질까 걱정할 필요 없어 차량에 거치하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보다 더 만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쿠팡에서 잘 팔리는 제품은 믿고 사도 된다는 게 진리! 다음 제품은 엑시 루센트 쿼트매트 맥세이프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그립 루센트 쿼트매트 케이스에 맥세이프 마운트, 마운트 전용 스틸보드, 스마트 턱 그립까지 모두 포함된 구성으로 많다. 가격은 2만원대 후반대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립턱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립턱 없이는 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인데요. 손가락 사이에 끼우면 안정감이 있어. 손가락이 얇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또한 영상을 볼 때 거치할 수. 아 이거 그립턱 덕분에 렌즈가 바닥에 닿지 않네요. 그립턱 컬러도 8가지로 핸드폰과 다양한 컬러 조합이 가능합니다. 케이스는 1.52mm, 그립턱은 8.16mm이고 그립턱을 포함한 무게는 59g입니다. 핸드폰을 쥐었을 때 묵직함을 좋아하신다면 이 제품이 딱이지 않을까요? 충전 속도는 전압기 테스트 결과 6.29에서 7.29W로 유지돼 충전이 되네요. 그립턱 케이스의 완충력 테스트 결과는? 두구두구두구두구. 완충력 테스트 결과 그립턱이 부서지진 않았어요. 아 떨어진 거지, 부서진 거 아니에요 이거? 그립턱을 좋아하는 손가락이 얇으신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별도로 그립턱이 탈부착이 되니 다른 케이스에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제품입니다. 다음 제품은 루카닉 아이폰 14 맥세이프 퀵 거치대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은 쿠팡 별점 4점입니다. 가격은 1만원 후반대 구매 가능합니다. 컬러감이 있는 맥세이프 케이스로 색상은 그린, 블랙, 블루, 퍼플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5.39mm, 무게는 44g으로 거치대를 포함한 무게라고 생각하면 부담 있는 무게는 아니네요. 제가 구매한 색상은 블루 색상인데 깔끔하고도 고급스러운 인상을 줍니다. 이 제품은 거치대 기능이 있는 케이스라 어디서든 쉽게 세워 사용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인데요. 오늘 리뷰하는 케이스 중 실용성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카메라보다 높게 제작된 프로텍션 범퍼가 있어 튀어나온 카메라 렌즈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충전 속도는 전압기 테스트 결과 6.75에서 7.21W로 유지돼 충전이 되네요. 마지막으로 지옥의 완충력 테스트 결과는요? 이번에도 케이스 폰 둘 다 무사합니다.
너무 낮은 곳에서 떨어뜨렸나? 거치의 편안함과 맥세이프까지 되는 이 제품은 동영상 시청을 많이 즐기는 분들이 사용하면 더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제품은 누아트 맥세이프 헤이즐 실리콘 케이스입니다. 이 제품 별점은 4.0이며 실리콘 케이스인데 마감 처리가 깔끔하다는 칭찬이 있는 것을 보니 퀄리티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이 케이스는 그립감에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는 것이 확실히 느껴질 정도로 실리콘의 촉감이 돋보이는 제품으로 가격은 1만원 후반대입니다. 총 8가지 컬러로 판매하고 있으니 개인의 취향에 따라 구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카메라 부분이 돌출 구조로 제작되어 렌즈 보호도 탁월하다는 것, 스마트폰을 자주 떨어뜨리는 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께는 2.15mm, 무게는 32g으로 투명 맥세이프 케이스보다 무겁고 두꺼운 편입니다. 충전 속도는 전압기 테스트 결과 7.95에서 8.22W 유지돼 충전이 되네요. 정품과 가장 유사한 전압을 보여줬는데요. 소재가 실리콘인 걸 감안하면 조금 놀랍습니다. 마지막 완충력 테스트는 완충력 테스트 결과를 보시면 소재 덕분인지 케이스폰 모두 끄떡없네요. 아주 좋아. 오늘 리뷰한 제품 중 유일하게 실리콘 소재인데요. 그만큼 촉감이 부드럽고 고급지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른 케이스에 비해 탈착 편의성이 높은 편이고 그립감과 퀄리티 좋은 실리콘 케이스를 찾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픈 제품입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5가지 제품을 리뷰해보았습니다. 각 제품 비교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정리한 내용 띄워드릴게요. 캡처 타임! 지금 쿠팡에서 주문하면 저렴하게 받아올 수 있는 제품들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보고 주문하세요. 그리고 패션, 리빙, 자파, 가전, 푸드, 이쁜 쓰레기 등등등등등 리뷰해줬으면 하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체크리스트였습니다. 안녕. 아, 쿠키 영상 있어요. 자유낙하 테스트를 모두 다 쉽게 통과해서 극한의 실험을 해봤는데요. 결과는요? 과연 핸드폰 케이스의 운명은? (웃음) 와, 살아남았어요. 케이스만. 우리 모두 휴대폰 간수 잘하자고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순식간에 텅장 되는 거라고요.